이 마녀들을 상대하는 이 상대 팀은 전라북도 제1호 여자 야구팀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여자 팀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선수 뛰었죠? 나이스 나이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 박규려! 박규려! 갈섭해 안타! 가볼만 한데 오늘? 네. 아 윤범희 선수. 그렇죠. 윤범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네. 나이스! 조수박입니다. 네. 오! 이번엔 퇴소. 됐다 차고! 잡혔어요! 자, 쓰려 경기 종료! 오늘 지금 얼마나 빡센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봄이 빨리 뛰어! 소리 말아 이거 소리! 자, 여러분! 그 운동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지 양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식물성 뉴트리 파이터 프로틴. 아침부터 뛰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대회를 위해서 이거 한 포 한 포 편하게 타 먹을 수 있게 준비했으면 하나씩 드시고 힘내세요. 감이 날라가 바람 때문에. 동물성 먹으면 약간의 속이 약간의 뭐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데 네. 식물성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돼 안 돼. 써져 있어. 난 안 줘 또. 응? 해간 식물성 단백질 파워로 우리 선수들 힘냅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쉬실 분 쉬시고 뭐 어디 구경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구경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유 시간을 갖게 된 마녀들. 근데 이게 확실히 운동을 같이 하고 한 팀이 되면 전우애 같은 것도 맞아. 생기는 것 같아. 팀플이니까.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구는 이기고 싶다. 너무 이기고 싶다. 한편 같은 시간 또 다른 마녀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거제 장승포 기적의 길. 와 이렇게 셋 조합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나는 완전 처음이죠. 아니야 그래도 유인은 네. 버스에서 언니랑 얘기 그래 좀 많이 했고 네네 인서가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치? 투수! 투수 투수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마녀들의 투수 3인방. 여기 벽 봐봐. 장승포 기적을 걷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장승포 기적의 길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1950년 12월 열흘간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울 수복구 압록강까지 진격한 순간 10월 18일 중공군의 개입과 인해 전술로 인해 전세가 뒤바뀌며 유엔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떠나게 됐죠. 흥남무도에 몰려든 수많은 피라민들을 배에 싣고 거제로 향한 흥남 철수 작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좋다. 저게 다 이렇게 설명서 돼 있다. 이 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1950년 12월 25일 장승포에 도착하다. 아 여기가 피난민분들이 여기로 이제 와서 살았던 곳인가 봐. 피난민들은 3일간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치유와 금지를 했다며 장승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장승포. 여기로 피난한 거야.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당시 군수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라민드를 태워 구조에 성공했고 무려 1만 4천여 명 구조라는 대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엄청 의미 있는 곳을 왔어. 좀 더 걸어보면서 더 봐보자. 그냥 막 걸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 의미가 담긴, 역사가 담긴 길이야. 진짜로. 이렇게 네. 공부하고 걸으면 또 느낌이 달라. 아는 만큼 보인다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시절의 흔적들. 와, 3일 동안 어떻게 물 안 먹으면 안 마셔?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했겠지? 감사하면 살자. 거제도가 진짜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유희와 우리의 역사에 있어. 공감하는 봄이. 와, 그래서 여기 살고 싶어. 그렇지 않아? 어, 강아지. 안녕. 아니, 내가 시작을 하기 전에 몸을 조금 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도 모시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처음 근데 봤어요. 몸에 좋은 차들도 많고 또 먹으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선수들이 해야지. 진짜 이런 데가 있어?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뭐. 지영이 안마 의자 할 거야? 네. 그러면은 너는 나 따라와 봐. 여기에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게 있대. 너 야구 이 잠시이죠. 네. 자, 이제 말씀하지 마. 말하지 마. 네, 누가 계시면 됩니다. 저 여기 있으면 계속 마시길 것 같아서 제가 딴 데 가 있을게요. 지영이는 해도 돼. 아, 진짜 시원하다. 내가 얘기했지. 좋아요. 이거 빼고 해야 된다고. 그래, 여기 목에 기대고. 아, 어쩐지 여기 아무도 정말 내가 진짜 제대로 안 할래? 언니, 근데 이거 너무 노곤노곤해지는데 컨디션 조절 잘 될까요? 좀 자. 음식 나오면 얘기할게. 네. 깼니? 알았어, 알았어. 민서야, 나왔어? 네, 근데 저 신경계 나이인가? 그거 40살 나왔는데. 어? 어떻게 됐어요? 네, 그거는 필요도 필요도고 약간 과부하가 부하가 있으시고. 그럼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가 내려놔. 네가 야구를 할 때도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 언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너 해야 돼. 손 씻었어 나. 네. 손 씻었어. 오늘도 진짜 맛있다. 너도 진정하고 먹어. 느낌이야. 안녕. 갑시다. 파이팅. 네. 한편 심수창 코치와 박성강 매니저의 수상한 동대. 직접 장을 봐서 전지를 해놨으니까 저녁에 또 고기 파티를. 오늘 애들 배불림 먹이자. 오늘 고기 직진. 이런 거. 이거 몇 개 사지? 마늘. 마늘 사야지. 깐마늘. 고추 사고. 몇 명이지? 21명. 와. 부자랄 것 같아. 야, 좋아. 아, 애들이 많네, 생각보다. 자, 있을 거 다 있네. 한우 먹이자, 한우. 한우? 한우 먹이자, 우리. 몇 개? 몇 개는 계속 사야지, 뭐 엄청 사야지. 아이고, 이러다 마트에 있는 고기들 아주 다 거덜나겠네. 듬뿍 담긴 고기에서 우리 선수들 위한 마음이 느껴지죠? 내가 봐서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아, 고기. 그렇다면 종목 변경. 삼겹살? 소에서 돼지로 간다. 목살 사야 될 거야. 30% 할인. 이 정도면 돼. 그래. 왜냐면 너무 소고기 먹으면 질릴 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질릴 수 있잖아요. 소고기 반, 돼지고기 반, 푸짐하게 고기 구입 완료. 추워? 어? 추워? 아니, 돈 나가는 소리 같은데요.
자, 장보기는 네버엔딩 계속됩니다. 먹성좋은 마녀들을 위해 소세지도 듬뿍, 통조림 참치도 한팩 그대로, 시원한 수박도 추가요. 아니, 그런데 즉석밥을 그렇게나 많이? 어쨌든 푸짐한 장보기 완료! 이렇게 긴 거 맞습니까? 민경이 왔으면 이만큼 더 사야 돼. 가자. 왜 무거워. 아름다운 조명이 고요한 바다를 감싸고 있는 이곳, 거제의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기 고기 대박! 바베큐 타임! 좋아. 아, 지금부터는 즐기고 맛있게 먹고. 아시겠죠? 선수 찾아와서 앉으세요. 우리 선수들한테 제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랑 심유타 선수랑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고된 훈련 뒤에는 또 고기 파티죠. 소고기, 돼지고기, 풍미, 소시지 뭐 다 준비됐습니다. 양껏 드세요. 예, 고우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고생 끝에 고기가 왔다. 전지 훈련의 꽃 바베큐 파티. 우리 선수들 고생한 만큼 맛있게 많이 드세요. 제작진이 해줬구나라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럼요. 두 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거제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 음식을 한번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제 특산물 코끼리족입니다. 코끼리족.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참기름에다가 싹 찍어 먹으면 이게 진짜 일품입니다. 거제도에서 먹을 수 있는. 예. 절미다. 대박이다. 쫄깃쫄깃해. 거제 멸치 쌈밥. 멸치 쌈밥입니다. 멸치 쌈밥. 멸치 안 넣어요. 여기. 쌈밥이에요. 여기서 깻잎에 싸 먹으면 돼. 와, 거제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먹어야 멸치 된다. 멸치쌈밥은. 식사들 우선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이 바비큐 파티에서 살짝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장기자랑.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유희의 오프닝 무대로 다음 순서를 진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 와우. 와. 뭐야? BTS? 와. 와. 오. 멋있다. 우리 체리들 다 기량이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기립이다. 앵콜, 앵콜. 간다. 빨리 나가야 돼. 뭐야? 아니라고 까먹었대. 아, 잘한다. 하나, 둘, 셋. 보미의 번호 야구 선수 아니라 아이돌이라고요. 예쁘다. 보미가 안 보는 것 같아. 다른데. 역시 에이핑크 메인 댄서 윤보미. 에이핑크의 춤을 안 춰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달라 보였어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드루트인가? 이 노래 아시나요? 드루트?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와. 네, 가사를 잘 들으세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기어요. 그냥 크게 부를게요. 선생님, 오래 오래 사시죠. 안녕하세요. 어, 이런 느낌이야. 오, 오, 아, 내 이름 나왔어, 이거. 박재홍은 믿지 마라, 정말 늑대다. 자나깨나 재홍 조심해. 한 달 만에 한타 쳤다, 칭찬하고선. 라인업에 내 이름 없네. 라인업에 없대. 심수창도 늑대일 거야. 버린 나 그래도 그런 걱정 마세요. 나는 예쁜 일루스. 길이 박수다 이게. 아 오늘 또 최전이라서 밖에 안 치고. 예, 최전이라서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일루스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아, 무조건 일루스지. 일루스입니다. 네. 선발 라인업이지. 저도 모르게 그런 개사 능력이 발휘해가지고. 어, 이거를 감독님 이름 넣어서 부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10분 만에 쓴 거였어요. 질풍 가도.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일 거친 파도에 고꾸라지 않게 그 넓은 대지에 아, 진짜 이 노래 15년 들었다. 세계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걔 가르칠 수 있냐 이 노래? 기량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혹시 이 노래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 이 노래 나오자마자 아, 이 노래 15년 동안 내가 춤 췄지 그러더라고. 네. 아마추어들 앞에서 프로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언니 김정아 선수의 화끈한 퍼포먼스로 거제의 밤은 더 깊어져만 가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나서 뭐야? 야 우리도 싱글레이드 틀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비의 질세라 훅 들어오는 박재홍 감독의 몹쓸 댄스까지. 아 좋다, 그치? 아 좋다, 뭔가 진짜 놀러 온 것 같다. 원래 뭐 우리도 전지훈련이긴 하지만 우리 마녀들 시즌2의 마지막 시합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제대로 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구를 사랑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마녀들이란 이름으로 한 팀이 됐지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코치진의 고민이 컸는데요. 각자 개인들의 어떤 열정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기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해볼만 한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코치진들이 더 많이 케어를 못 해줘서 좀 미안한데, 본인들이 개인 연습도 많이 해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즌 1때 제가 하고 싶었던 야구는
내가 잘하는 야구,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팀에 도움이 되자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제 실력이 바닥인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동생들도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는 선배님이니까 하나하나 자세 동작 뒤에서 카메라가 돌아가지도 않는 뒤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이상. 뭐 내일이 마지막 경기지만은 뭐 이기든 지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다 같이 끌어안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당연히 경기력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보미는 진짜 시즌 1때는 못 봤던 시즌 2에서 정말로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시즌 1때는 야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오히려 그래서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고 어떤 것만 해도 사실 칭찬해주시고 이런 모습에 제가 좀 많이 자만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시즌2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진 걸 보고 저도 충격을 먹었고 사실 동생들한테도 굉장히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진짜 나 너무 자신이 없다, 하기 싫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이 실력으로 투수를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했고 너무 많이 부담스러웠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전 주장이었고 또 시즌이었어요. 훨씬 어린 동생 친구들이 정말 멘탈 잘 잡아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투정 부린 게 미안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할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해서 내일 좋은 모습, 좋은 성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보미가 너무 많이 울어, 지금. 안 돼. 아니, 나는 내가 인터뷰 때도 약간 보미 얘기를 꺼냈거든? 근데 내가 무슨 말이냐면 편견을 깬 아이돌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어. 아이돌도 이쁜 것만 하고 싶고 힘든 거 안 하고 싶잖아. 근데 보미는 진정성이 있구나. 아, 대단하다. 라고 좀 느꼈고. 항상 처음과 이 끝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이후로 또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또 마지막 끝나서. 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마녀도 2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도 되게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내일 경기를 임한다면 우리가 내일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본때로 한번 보여주자고요. 알았죠?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훈훈한 시간이 끝나고 언니 진짜 잠이 쏟아져요. 다시 숙소로 돌아온 마녀들. 그 모드 바꿔가지고 취침 모드 그거 있지 않아? 너 아까 엉덩이 아프다며. 더 아픔. 오 예. 나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내리는 거. 나 여기 엉치뼈 해주는 게 좋던데.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이렇게 지금 엉덩이 왔어. 왔어? 왔어. 시원해? 아 엉덩이 진짜 아프던데. 기분 좋은 시원함인데? 엉덩이가 그거예요. 피로 제일 쏠리는 데가 엉덩이 이쪽. 민서야, 난 체력이 많이 부족해. 간다! 얘네들은 왜 안 자고 뭐해? 끝까지 경기 준비에 열중하는 보미와 민서. 힘든데 하게 되지? 그러니까, 체력이 문제네. 사랑, 사탕 줄게? 사탕이다. 달아 달아. 와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야구에 너무 도움이 돼. 허벅지. 내가 허벅지 지금 불탈 것 같은데. 어쩐지 오래 탄다 했다. 민서도 보미도 내일 잘할 거야.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마녀들 시즌2 마지막 경기. 거제에서 펼쳐지는 영남연합 울스타와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마녀들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데이가 빠지면 데이 현재 지연이 바로 되면 됐죠. 옮길 것 같아요. 다른 하다 보면 내가 옮길 것 같아요. 오케이.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목! 네! 주목! 주목! 어떻게 컨디션들은 잘 조절하셨어요? 네! 목소리가 별론데 잘 조절됐나요? 네! 좋다! 자, 엔트리 발표하겠습니다. 1번 타자 박민서, 유격수, 2번 타자 권순주 좌익수, 3번 타자 지명타자 김민경, 4번 타자 호수 곽대희, 5번 타자 중견수 황세원, 6번 타자 1루수 윤보미, 7번 타자 3루수 광민정, 8번 타자 1루수 박기량, 9번 타자 우익수 조혜연, 선발 투수는 안희경. 되게 많이 떨리고 이제 제가 또 실수해가지고 팀 분위기 이상하게 되면 어떡할까. 멋있다. 오늘 최고 막내와 최고 고참인 최고 고참 주장하고 야, 배터리 호흡을 두 사람의 플레이. 와. 시즌2 마지막 게임 후회 없이 합시다. 자, 마녀들! 아이! 마녀들! 아이! 마녀들! 아이! 마녀들! 자, 마지막에 승리로 다시 해야죠. 위치로 나야겠어. 일단은 감독님도 오늘 경기를 진짜 많이 이기고 싶으셨구나. 자, 마녀들과 영남연합 올스타 이제 1회 초 경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번 내도 그랬고 초반에 역시 득점을 한 팀이 확실히 분위기가 좀 살면서 흐름을 네. 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초반 공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민서한테 들었는데 민서랑 한때 팀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민서가 조금 밀렸대요. 그때 민서보다 잘한다는 얘기. 나이스. 완전 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와 실력을 아니까 유격수 자리에서 좀 뒤로 가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부담감 같은 게 조금 생겨가지고 긴장하고 더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민서야. 노하우 진짜 많다. 네. 뛰쳐! 뛰쳐! 멈춰!